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발달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것에 대한 팁을 드리는 강의예요. 이 발달 장애는 조기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정신 장애, 사회성 장애, 인지 장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장애들을 갖다가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 진단 시스템이 거의 정착이 안돼 있어요. 개발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실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시리즈로 10개월, 생후 10개월 된 아이들 조기 발견할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생후 14개월에 조기 발견할 때 어떤 아이들을 봐야 된다. 24개월에 볼 때는 어떤 걸 보자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생후 10개월 미만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할 때 자가 진단법에 대한 주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후 1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아동들의 발달 장애 자가 체크하는 방법 5가지. 이때 주요하게 봐야 될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다룰 문제는 정신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영역이에요. 네? 문제가 되는 쪽은 이쪽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한 거는 사실 모든 발달 장애가 조기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발달 장애 중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영역이 있죠. 신체 발달 영역하고 정신 발달 영역이 있는데, 이 신체 발달 영역은 주로 이제 운동 발달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뭐 너무 티가 나니까 조기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체 발달 이상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뇌성마비 증세가 가장 대표적이죠. 백질 전화증이나 신생아 뇌출혈에서 기반한 뇌성마비 증세가 있는 경우들이 이제 신체 발달 이상을 동반하는데 운동 발달 이상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가장 흔하게는 애가 크는데 목가늠을 못하네? 이건 뭐 모를래 모를 수가 없죠. 팔다리가 뻣뻣하네? 못 움직이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나이를 먹는데 왜안 움직이지? 기질 않지? 목을 못 가누지? 앉질 않지? 그래서 운동 발달이 지연되는 것을 통해서 이 생후 10개월 미만의 영유아에서 운동 발달, 즉 신체 발달 장애는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을 하죠. 문제는 이 정신 발달 지연은 즉 정신 발달 지연에서 오는 거는 정신 지체, 지적 장애 말하는 거죠. 지적 장애, 인지 장애, 언어 장애, 학습 장애, 사회성 장애 이런 종류예요. 이런 쪽으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질환된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영역을 좀 통틀어서 제가 정신, 인지, 사회성 발달 영역으로 묶었는데 이거는 티가 안 나니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회성 발달 지연이 주로 이제 자폐성 장애로 나타나는 건데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평가도 없어요. 이거 12개월 미만 애들한테 자폐를 진단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 영역에 오래 본 의사가 관찰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평가도구가 없죠. 그러니까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병원 가면 그냥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와라 해. 나중에 오라는 게 애가 멀쩡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쪽에 경험이 많은 의사면 사실 12개월 미만에 조기에 체크해낼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학습장애, 정신지체장애 쪽이 나타나는 게 주로 지적장애인데 이거 역시 12개월 미만에 평가도가 없어요. 하지만 애들이 성장할 때 보면 오히려 자폐성 장애보다도 지적장애 패턴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자폐성 장애는 12개월까지 멀쩡하다가 18개월, 24개월 때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지적장애 아동들은 대개 6개월에서 7, 8, 9개월, 10개월 사이에 티가 납니다.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건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 10개월 미만에 거의 체크가 돼요. 언어 지연은 평가 도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원인 체크는 불가능해요. 말이 늦어? 이건 금방 알죠. 근데 왜 늦지?에 따라서 사실 예후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른데 이 12개월 미만의 아동들에서 이걸 원인까지 찾아내는 시스템은 없어요. 즉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가법 없어 방치된 상태다. 이거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지금 검사법 중에 하는 게 있냐 있긴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발달 검사가 덴버 검사예요. 덴버 검사. 이게 일반적인 소아정신과에서는 안 하고요. 그렇게 어린애들 가면 병원 가면은 재활의학과로 연결해 갖고 이 덴버 검사라는 걸 주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 덴버 검사가 네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대근육, 소근육, 언어, 개인 사회성 네 가지 영역을 영역이 있어서 이 사회성 영역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이 사회성이 정서 발달 평가 항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발달 측정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덴버 검사라도 약간 티를 나는 건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조기에 정신 발달까지 포함하는 이 것을 체크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덴버 검사라는 걸 정신과에서 사용하지, 재활의학과에서 사용하지, 정신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드웨어죠. 운동 발달에 대한 조기 평가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10개월 미만의 우리 아이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혹시나 정신지체가 있지 않을까, 즉 지적장애가 있지 않을까, 인지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사회성 장애로 자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걸 조기에 체크해낼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쪽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한테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소아, 특히나 영유아의 발달장애 아동들을 보고 치료해온 사람으로서 이쪽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제가 아주 우수하다고는 할순 없지만은 경험이 많은 쪽의 경험이 다른 여타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언은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한 10개월 돼서 이상이 있다라고 오는 환자들 중에 자신의 아이가 이상이 없을 걸 기대하고 온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한 다음에 얘 지적장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얘 자폐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 부모님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보이는 걸 갖다 얘기를 갖다 해주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되게 비난을 하는 분도 많고,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는데, 엊그제도 제가 곤란한 경우를 겪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하는 게 충격을 덜 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제 개인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제 얘기를 꼼꼼하게 드시고 보시면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어요. 1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인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지 조기 체크하는 방법이 대개 다섯 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운동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인지 사회성 발달 이상이 나타나는 징후를 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국 걷고 뛰고에는 별 아무 문제가 없을 애인데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등이나 이상하게 감각상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 발달에서 이상 징후들이 이미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수 있어요. 이게 알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네발 기기가 없이 엉덩이 밀기를 하는 아이들. 네발 기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배미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서갖고 엉덩이를 이렇게 밀고 이동하는 애들 많아요. 오티즘,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중에서도 감각장애가 상당히 심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발 기기를 건너뛰었다? 이거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전정감각의 처리 능력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즉, 브레인에서 감각 처리 장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이거나 인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어 사인을 갖다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엎드려 놀기보다는 뒤집어서, 되집어서 누워 놀기를 갖다 선호하는 아이들. 이게 아이들이 그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이게 그 엎드렸을 때 각도를 갖다가 점점 높이는 게 이게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엎드려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우리도 누워 있는 게 힘들거든요. 수치거든요, 성인도. 근데 어린아이가 해보지 않은 엎드리는 운동을 갖다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누워 있을 때보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시선 각이 큰 거예요. 세상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물을 갖다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엎드려 있는다, 엎드려서 긴 시간 논다는 건 지적 호기심의 반영을 갖다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가 힘든데도 악착같이 엎드려 논다. 이거는 호기심의 발로예요. 그래서 지적장애가 어떤 그 벗어난 어떤 징후를 볼수 있는데 애가 엎드려 놀기보다는 자꾸 엎드려 놓으면 뒹굴거려 갖고 누워서 천정 보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런 애들은 지적 발달에 장애가 형성이 되고 있는 사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기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면. 애가 자꾸 누워서 놀지? 시시시 웃으면서?
이거 누워서 물건만 보고 이렇게 논다고요. 이거는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앉혀놓으면 애가 구부정해갖고 곱게 펴지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구부정해갖고요. 이것도 척추 발달이 되게 지연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뇌 발달 자체도 지연되고 있다라는 사인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중에 구부정한 애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엎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애들이 기기도 하는데 왜 서질 않는지 배밀을 갖다 하는데 자꾸 서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10개월 되면 서는 게 훨씬 재밌어지는 시도를 하는데 서려는 시도를 안 하는 아이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지적 호기심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런 운동장애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 자체는 감각장애나 지적장애에 대한 사인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중에 인지장애, 정신지체장애, 사회성장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인이 나타난다면 이건 바로 체크 시작하셔야 돼요. 바로 체크 시작하시고 어쨌든 아이 발달을 갖다 유도하기 위한 치료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눈맞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눈맞춤. 눈맞춤이 없거나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적장애나 사회성장애가 만들어진 건 100%예요. 근데 이 눈맞춤도 이제 어떻게 되냐. 애가 날 보고 눈 맞춰. 이러고 부모들이 끝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눈맞춤도 수준이 중요해요. 애들이 2, 3개월이면 그냥 눈맞춤이 아니라 웃음을 띠는 눈맞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웃음을 띠고. 애가 엄마하고 눈맞추고 방식이 웃으셔야 된다. 웃어요. 그걸 사회적 미소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애가 날 보고 애정 섞인 눈빛으로 웃는다.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엄마 움직이면 추시가 돼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눈 맞은 상태에서 한 10개월 된다? 생후 한 10개월 되면요. 이미 의사소통을 다 해요. 뭘로? 눈빛만으로. 눈빛만으로 말하고 눈빛만으로 감정 전달하고 눈빛만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요. 예? 이건 7개월 정도, 6, 7개월만 넘으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해요. 희노애락의 감정 전달을 할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안 해도 눈빛만 봐도 제가 뭔가 불편한가 봐, 제 기분 좋나 봐, 제 짜증 나나 봐 이걸 엄마 아빠는 눈빛만 봐도 알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눈빛으로 의사 전달을 못하는 아이들, 예? 뭔가 무표정해진 아이들, 예? 허공띵한 애들, 괜히 계속 그냥 웃기만 하는 아이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울기만 하는 애들도 문제지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할게요. 이게 제가 편지 없이 하는 영상이라서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되도록 시간 절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편지 없이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물건에 대한 호기심이 평가하는 게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나 이런 거나 인지 장애가 오는 애들은 물건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떨어지는 게 실은 생후 10개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이거 보세요. 물건에 대한 탐색과 욕심이 약한 애들.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갖고 놀다가는 뺏으면 뺏기고, 놀다가도 그냥 의욕 없이 떨어뜨리고. 이런 게는 지적 호기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기를 하거든요. 네발 기기. 기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 거.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라고. 호기심이 있는 거라고. 예? 물건을 막 잡아서 뻗다가 이렇게 땡기는 거라고. 예? 물건에 대한 탐색과 욕심이 약한 아이들, 물건을 가지고 놀려고 손을 뻗어 잡는 행동이 없는 애들, 앞에서 물건 있으면 멀뚱멀뚱멀뚱 바라본다고 애들, 에? 이런 거 지적장애 진행되는 사인이에요. 물건을 잡혀주면, 애가 물건을 잡아주면 애들이 이렇게 보고, 놓고 막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손을 갖다 놓고 이러고 놓기도 하고, 입에 놓고 하면서 신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탐색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한다고. 이렇게 던져놓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다가, 떨린다, 이런 애들. 물건을 잡혀주면 잠시 주고 있다가 놓치는 아이들. 물건을 잡고 있을 때 뺏어도 거부 반응이 없는 애들.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엄마가 뺏으면 다른 애들한테 앵앵 이런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잡고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씩 뺏겨도 아무 말 없이 또 영혼 없이 노는 아이들. 혼자 노는 애들. 이런 거 지적장애가 생기고 있는 사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번째는 다섯 가지 발달 영역 간의 균형 발달 상태를 평가하면 또알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라고 해서 요거 지금 이 다음번 항목에서 요거 그래프를 보여줄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있어요. 글이 흐리니까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대근육, 소근육, 그다음에 개인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요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발달이 있는 게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표가 있는데, 저는 요 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지만, 이 다섯 개 부분 발달의 균형이 깨진 경우를 갖다 봐야 돼요. 이 균형을 봐야 되거든, 균형을. 우리 발달 잘해요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걷거나 소근육 움직이는 운동 상태 위주로 평가해요. 인지 발달에 대해서 평가 못 해요. 정신 발달에 대해서 평가 못 해요. 예?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평가 잘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보셔야 돼요. 어떨 때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고, 어떨 때눈 맞춤을 하고, 옹알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달하는지. 즉, 아이의 인지 발달에서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는지, 9개월, 10개월에. 그리고 언어 발달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예? 사회성 발달은 어디까지 단계가 차차 9개월 올라가야 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근육, 소근육, 인지, 사회성, 언어 다섯 가지 파트를 옆으로 비교를 쭉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봤을 때 애가 대근육이 10개월, 소근육 10개월, 인지 5개월, 사회성 4개월, 언어 4개월이 나온다. 이거 제가 그저께 봤던 애가 그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는 12개월인데 이 정도 나와요. 12개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보고 애가 근육 약간의 전체적인 발달 지연이 있지만 대근육이나 소근육은 10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있지만 괜찮다, 이 정도면 갈만하다, 표준범위라고 할수 있는데, 인지가 5개월 나고 사회성이 4개월 나고 언어가 4개월 나온다. 이거 소프트웨어 영역 아니에요. 지적 장애나 사회성 장애, 언어 장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거 아이가 이미 지적 장애나 사회성 장애 어느 패턴일지는 알수 없지만 이미 고착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에서 밸런스를 봐야 돼요. 응? 밸런스를 봐야 된다고. 응? 이게 10개월, 10개월 나올 때 인지, 사회성, 언어가 조금 떨어져도 뭐 9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큰 문제 안 되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탈락돼서 발달이 안 올라온다. 이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가 만들어지는 아동들의 전형적인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사실 얘가 지적장애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폐성 장애가 만들어진지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제 영역이고, 엄마 아빠들이 자가 진단하는 것들은 이 표에서 균형을 보면 돼요. 균형을. 자, 다섯 번째는 이것 어찌 보면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약간씩 떨어지죠. 좋다 돼도 이후에 6개월 때 발달하고 10개월의 발달 평가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해요. 비교해 보는 게.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동영상을 자꾸 찍어놨기 때문에 6개월 때 어떨지 기억이 흐리더라도 6개월 때 영상을 찾아서 다 보시더라고. 보시면 어머 6개월 때이 정도 눈맞춤 했네, 이때 옹알이가 이랬네, 이거 아세요, 관찰해서. 그래서 생후 6개월하고 10개월의 발달 평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개월쯤에는. 그래서 발달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6개월 때 대근육, 소근육, 인지, 사회성, 언어 순서예요. 6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나오는 아이가 10월 때를 보니까 10개월, 10개월 나오고 8개월, 8개월, 8개월 나오더라. 이러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두달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생후 6개월 때. 두달 차이가 나는 게 4개월 뒤에 보니까 여전히 두달 정도 차이가 유지가 되잖아요. 아, 얘가 이러면, 언어나 사회성이나 이런 그 인지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발달 지연이 있지만은 결국은 정상 발달 범위로 들어갈 아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봅시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6개월, 6개월, 4, 4, 4, 4개월 나와요. 근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10, 10, 6, 6, 6 나와요. 이게 2개월 정도 갭 차이였는데, 10개월, 즉 4개월이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운동 발달하고 이런 정신 발달 영역이 4개월 차이로 더 늘어났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신체 발달의 속도에 비해서 정신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의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현격하게. 예? 속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거는 아이가 장애가 심각하게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자, 이런 아이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게 하나 속한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정말 조기 발견하는 거, 조기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병원 가잖아요. 일반적인 병원, 대학병원 가고 막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가봤자, 가봤자 애가 어려서 알수 없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조기 발견을 갖다가 이제 하고 치료를 권유하는 거는 어찌 보면 제가 의사로서 갖고 있는 이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라서 아직까지 이게 정식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저는 뭐 10년, 20년 안에 이런 게 정식화돼서 조기 발견 시스템으로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월만 돼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예,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이거 알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참고로 제가 한국형 영유아 발달 검사를 갖다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요거 자세히 보셔서 영상을 좀 확대하시면 그 항목을 갖다 볼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개월, 1년치 정도 항목을 볼수 있도록 올려놨는데 제가 위에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보내줄게요. 이걸 자세히 볼수 있는 요 확인하는 방법을 갖다 알려드린 블로그를 하나 링크를 갖다가 올려 보내놓을 테니까 그 링크에 화면을 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아이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운동 발달에서 이상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 눈 맞춤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색이 적은 아이들,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발달 영역에서 균형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아이들, 특정 영역의 탈락이 현격한 아이들. 다섯 번째, 영유아 발달 검사 다섯 개 항목에서 6개월, 생후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추이를 봤을 때 속도 차이가 만들어지는 아이들 발달장애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10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의 발달 장애를 갖다 조기 발견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만간에 14개월에서 발달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24개월에서 발달 평가하는 방법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